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5년도에 일반 편입으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홍민호라고 합니다. 합격 소감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괜시에 저들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께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수학이 너머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편입하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달라진 점은 학교 건물, 통학시간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학과에는 CPA로 들어온 학생, 일반 편입을 들어온 학생, 학사 편입을 들어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제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노력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자신들의 합격 이유로 노력과 끈기를 말한 이유는 정말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는 공부가 안 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앉아서 공부를 해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될 때 공부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아 오늘 그래도 많은 공부를 했구나 라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우선 학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마다 설명회를 다 가며 학원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봤을 때 김영이 가장 월별 그리고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김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학원이기 때문에 소위 1타 강사분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좋은 강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받으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도약해라! 김영 편입 파이팅!